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같이 뭐라 그래? 보면서. 예, 네. 이런. 어, 예, 네, 딱이란데 맞을 뻔했어요. 아, 진짜? 진짜요? 여보. 어. 사랑해. 지금 내가 연애 6년에, 그 다음에 결혼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가 이쁘다는 거야. 난 이게 약간 미스터야. 30년 전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30년 전. 네, 최근까지. 예. 30년 전 사진 있어요? 네. 3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도 야, 너 아니야. 지금 얼굴이 있어. 네, 틴틴 부어갖고, 맞아요. 저기 부어갖고 다녔어요, 눈이 항상. 아, 지금 20년 전. 직장 다닐 회사 다닐 때.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지금, 지금. 그때 회사 다닐 똑같지 때. 똑같지 않아요? 드라마에 살짝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 네. 캐리오스야. 12년 전. 네. 그대로고. 아유, 그대로죠. 네, 거의 데뷔 때. 네. 지금 12년 전이랑 똑같지 않아요, 지금? 네, 머리가 하얗네요. 네. 지금 좀 까맣고. 네. 디즈니 씨 근황은 뭐 네. 너무 많이 알죠 지금. 그렇죠. 아니 이게 방송만 됐다 하면 아... 검색어에 계속 올라 있어. 응? 디즈니 때문에 병 걸리겠다. 치를 떨던데. 어떤 분들은 치를 떨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저 지금 그 보디가드를 고용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어. 네. 엊그저께 그렇지않아도 사인회가 있었어요. 네. 사인... 어디서요? 저기 마트에서요. 네. 진희 씨 마, 예. 너무 정겹다. 마트 사인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마트 사인회 하고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아줌마들이 전어 전음 나왔다고 네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어, 전음 봐라 전음 봐. 무섭죠? 네. 조금만 더 네. 봐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 작품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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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도 또 불륜남이었어요? 그 완전 불륜이 아니에요. 그게 아. 약간 이게 불륜에도 종류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던 그 남자 여자와의 얘기예요. 불륜이 아니라 그냥 애인이 네. 있는 거고 애인. 저번에는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 남자. 그렇죠. 네, 한마디만 딱 듣고 올 거인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진이 씨의 진 실제 와이프, 아내, 애들 엄마랑 이렇게 혹시 모니터를 같이 할까? 그렇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같이 그래? 보면서. 예, 네. 이런. 어, 예, 네. 딱이란데 맞을 뻔했어요. 아, 진짜. 진짜요? 네, 방송 그래서 보다가? 방송을 다시 안 봐요. 그럴 때는 진짜 민망하지 않으세요? 아내랑 이렇게 같이 모니터 할 때? 솔직히 굉장히 좀 민망해요. 좀 그렇죠? 네, 너무 민망하죠. 꼭 그거 아니더라도, 스킨십 없다 그럼요. 하더라도. 아빠. 어우, 귀여워. 아빠 나빠. 우와. 어, 요즘에는. 아, 역할이. 네. 역할이 그러니까. 아빠 좀 안 좋은 것 같아. 딱 이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빠들 얘기야. 너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황정민 씨도 자기 아들 때문에. 나쁜 것들은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 나쁜 그렇죠. 영화. 네, 맞아요. 뭐 많이 야하거나. 네, 맞아요. 좀. 이미 근데 다 했죠? 네, 그 전에 될 거네. 다 했어요, 사실. 치고 빠졌죠. 남아 있는 거니까. 네. 남아 있죠. 아, 그때 제가 원래 그 이 분만실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너무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네. 붙잡고 막 제발 나 이거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내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을 많이 해봤다. 그게 먹혀요? 이 수술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수술하는 장면이 칼로 째고 피도 나오고 그걸 보면은 이제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정내미 떨어진다고 네,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전혀 문제 없다 그런 거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와이프도 들어오길 바랬어요. 너무 겁이 많아서 들어가 봤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사지가 묶여서 사지가 묶여. 네, 하반 마취를 시켜놓으니까 위는 이제 마취를 안 시키고 있으니까 네. 울고. 어 이거는 정말. 어땠어요? 아 너 내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모든 세상의 아내들한테 남편 둘러서 박수 한번 쳐줘요 진짜. 아니 그렇게 아내가 고생해서 난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 잘 놀아주는 아빠예요? 어때요? 그 제가 이제 애한테 해주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가 저한테 해주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아무리 피곤하고 들어가도 에너지를 가서 받아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죠. 아니 지진 씨 아들은 동네에서 네. 소문났대요. 뭐라고요? 니틀 지진이라고 너무 잘생겼다고. 똑같이 생겼어요. 와 진짜. 둘째도 아빠 닮고. 네 둘째가 네. 둘째가 첫째 닮았어요. 네.
아빠한테 닮고 맞아. 아빠한테 닮고 닮았어요. 성기 씨 애들은 누구 닮았어요? 저희 애들요? 예. 큰 애는 저 닮은 것 같고요. 예. 둘째 애는 엄마 닮았고 예. 셋째는 오빠들 닮았어요. 진짜 알지. 무슨 느낌이야? 어떤 건지 알지? 여자애 때 오빠 닮았어. 이야. 이야. 아니 근데 두 분이 다 TV에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시기 때문에 좀 큰 애들은 알잖아요. 아 이게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부탁해요 캡틴이라는 그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항공사. 거기서 이제 제가 선배한테 따귀를 맞는 신이 있었어요. 따귀를 팍팍 맞는 신. 애가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애가 3살 진짜 좀... 네, 3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초능력이 자기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3살이니까. 네, 3, 4살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어떤 그 슈퍼히어로가 나와서 엥 파워를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애가 우리 이제 우리 온 가족들 엥 파워 우리 온 가족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때 넘어갔죠. 다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믿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내가 따귀를 맞는 순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TV에다 대고 와 그거 미치는 거 너무너무 예뻐갖고 이쁘고 감동하고 감동이죠. 가끔은 이렇게 사랑해서 그렇지만 이젠 아내가 되면 좀 여자아이 되잖아요. 결혼 전이랑 좀 다르죠? 무서울 때도 있어요. 뭐 너무 너무 예쁘고 뭐 좋아요. 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한동의 전화가 우리 제작진에게 걸려왔어. 이상하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죄진 느낌? 저 일단 그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손을 안 이렇게 보는데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알 것 같지? 첫눈에 반해서 아내랑 맞습니다.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 안 그러셨었어요? 예, 저는 안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냥 네. 선제공격 그럼 다시 보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사진 스튜디오 어시스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대에서 졸업 작품을 찍으러 왔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와이프만 이제 포커스가 맞는다고 그러죠. 이야 이거는 뭐지? 네, 근데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뻤어요 되게? 아 훌륭하죠. 전화번호를 줬어요. 제 전화번호를. 전화해라 그랬죠. 전화해라? 네. 아, 본인 전화하면 되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여자친구의 확신을 제가 전혀 모르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해야지. 그래서 좀 기다렸었어요. 아, 그럼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 안 하고 참으신 거예요? 참고 기다렸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딱 일주일 후에? 네. 그래서 왜 전화를 안 하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연락처 줘놓고선. 오, 예. 만나자 소주 한잔 하자 그랬죠. 지금 지진이 씨의 주가로 따지면 최고치예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결혼 발표를 하셨어요. 네. 주변에 매니저가 가만히 있어요? 말렸죠.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렇지. 이거 하지 마면 안 되죠. 막 1년만 아니 1년만 미루면 안 그렇지. 되냐. 이런 상황이었죠. 여기까지 기회를 어떻게 잡은 건데? 많은 분들이 말리긴 했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는 전혀 후회는 없어요. 여보. 사랑해. 일단 나랑 결혼을 해줘서 고맙고 지금 내가 연애 6년에 그 다음에 결혼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가 이쁘다는 거야. 난 이게 약간 비슷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다는 게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